어처구니가 어처구니 마이크를 들려. 마이크를 들으셨어요? 트로트. 제가 몇 분들 네. 사주를 한번 들고 왔어요. 네. 신년을 네. 들고 왔는데 이제 성은 이시고요. 96년생 9월 21일입니다. 음력 생일이에요. 그리고 한 분은 90년생이시고요. 11월 5일생이에요. 90년이면 몇 살이에요? 31? 네, 그죠. 성은 나시예요.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시청자들은 논지를 했을 수도 있어요. 나는 모르겠는데 네. 나시, 이시. 네, 맞습니다. 이 두 분들 사주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가져왔어요. 네, 받을게요. 네. 어처구니가 어처구니 마이크를 들려. 마이크를 들으셨어요? 저뭐 90년생 31의 음력 11월 5일 나시 마이크를 드신 분인가요? 네. 어처구니 트로트. 아 진짜 장난치지 마시고 선생님. 진짜로요? 네. 아니 트로트 네. 근데 가수는 아니고. 잠시만요. 이거만 좀 볼게요. 혹시 TV 보세요? TV 안 봐요. 뉴스나 뭐 TV나 뭐 드라마도 거의 안 봐요. 볼 시간이 없어요. 목소리 들어보면은 가수야. 아 진짜요? 두 분이 아는 사람 같아. 두 분이세요? 네. 네 아마 아실 거예요. 이게 정말 죄송한데 네. 시청자들께서 짜고 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어쨌든간에 말씀을 안 드렸고 이분들이 미스터 트롯의 아. 이찬원이랑 나태주 씨라는 분이에요. 이찬원. 원. 네. 그리고 나태주. 몰라요 내 사람들 솔직히 말로. 근데 선생님 TV를 안 보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말씀 안 드렸었어요. 근데 이분들 사주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. 이분들 딱 선생님은 딱 점사를 보실 때 뭐 외관 쪽으로도 그런 게 조금 보이시나요? 보여요. 앞으로 바쁠 것 같은데? 사실 지금도 엄청 좀 바쁘긴 하세요. 더 바빠요 이분이. 계속 이 두 분 다 어쨌든 간에 조금 계속 바빠질 거다라는 말씀이시죠? 이 사람은 나태주 이 사람은 바빠요. 앞으로도 바쁘고 네. 여기서 광고가 많이 들어와요. 광고가 많이 들어와요? 많이, 광고가 많이 들어와요. 라는 말씀이시죠?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고. 혹시 왜 조심해요? 장하고 위하고 간하고 많이 안 좋아요. 아...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고. 그리고 이 사람이 가수가 안 됐다면은 네. 우리 같은 무당. 근데 제가 너무 조금 뭐 놀랐던 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시청자 입장에서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셨잖아요. 네. 이분이 운동선수였어요. 운동선수였어서 한번 TV상에서도 좀 몸이 안 좋다라고도 한번 노출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운동회는 몸은 아니야. 내 사주에 운동을 몸은 안 해요. 활동은 말하고 역마사는 많지만 우리 같은 사주 팔자 몸줄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. 네.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고 운동은 내 취미로 그냥 건강 관리 차 운동선수는 없어.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바빠질 거다. 앞으로 바빠져요 이분은.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. 예. 그러면은 이찬원 씨는 좀 어떨까요? 이찬원 씨는 그냥 건방져. 아 정말요? 진짜요? 팬분들이 뭐 욕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 난 몰라요. 난 모르는 사람인데 네. 건방진데 참 이쁜 사람이야. 자기를 갖다가 굉장히 소신껏 자기를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이 사람 운동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. 지금 내 사주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운이 들어왔고요. 네. 큰 운이 들어왔어요. 아 진짜? 큰 운? 네. 말 그대로 대운? 네 대운이에요. 내년에도 들어온다라는 사주예요.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형국이 오네요. 근데 사고수가 있어 이분이. 올해 연말 내년 연말쯤으로 해서 사고수가 있어. 활동이 많아지는 대신에 사고수가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셔야겠어요. 이찬원 나태주 씨는 잘 모르지만 네. 파이팅하라고 메시지 한번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나태주 씨. 네. 나는 음악 좋아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. 네. 끼가 상당히 많아요. 그죠? 근데 나태주 씨가 앞으로 활동 많이 할 것 같고 또 광고도 많이 할 것 같아요. 아시죠? 그리고 건강도 소홀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저희 집 한번 점사 좀 보러 오세요. 그리고 이찬원 씨. 이찬원 씨도 요 집에도 어느 분 무당이 계시는 것 같아. 절이나 절 이런 네. 데 좀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사고수가 너무 많아. 그 대신 이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. 사람이 인복이 많아요. 사고수가 있으면 그건 조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뭐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네. 꾸준하게 내 패턴대로 나가시다 보면은 네. 초대박 아니면은 뭐 진짜 대박으로 할 수가 있고요. 화이팅 하십시오. 알겠습니다.